하스모나. 하스모나는 제25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하스모나는 열매가 풍성함, 부유함, 살찜, 옥토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풍성하다, 살찌다, 부하다라는 뜻의 하슘입니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1번째 진친 곳으로서 호르산에 가까운 곳이며 샘이 있는 곳입니다. 하스모나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스모나는 광야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옥토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야에서 옥토를 만나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 백성을 열매가 풍성한 옥토를 찾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저주받은 이 땅은 어딜 가나 척박한 광야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단샘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샘가의 옥토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는 옥토에서만 맺히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옥토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옥토는 시넷가 혹은 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옥토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땅을 사람으로 비유할 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환난 중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땅이 바로 옥토입니다. 모세롯. 모세롯은 제2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모세롯의 뜻은 징계, 멍에, 응징입니다. 이 단어는 매다, 묶다, 허리를 졸라매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사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2번째 진친 곳으로 호르산 근처로 추정됩니다. 모세롯은 모세라의 복수형으로 후에 아론이 죽은 장소 모세라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세롯은 호르산 근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롯에서 26차로 진을 친 이후 다시 모세롯 근처인 호르산에 33차로 진을 칠 때까지 7군데나 더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롯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후에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아론도 그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3차로 진을 친 모세롯 근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8개월 전인 출애굽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제1차로 계수된 603,550명에 포함되지 않은 아론은 범죄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분해의 아간. 분해야 아간은 제2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분해야 아간은 야아간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린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3번째 진친 곳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북동쪽 18km 지점과 동일시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는 부에롯 분해야 아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에롯 분해야 아간은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도 역시 샘물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6절에서는 분해야 아간을 지나서 후에 아론이 모세라에 이르러 죽게 된 사실을 미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아간의 어원을 추적하면 악한으로서 꼬불꼬불한 구부러진이란 뜻입니다. 광야 38년의 여정은 첩경을 놓아두고도 길을 못 찾아 꼬불꼬불 돌아다닌 행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을 살펴볼 때 특히 호르산 근처 모세롯에 도착하여 26차로 진을 친 후에 호르산에 다시 도착하여 33차로 진을 치기까지 7군데나 꼬불꼬불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는 원인은 불순종과 불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꼬불꼬불한 뱀 사단의 속성과 같습니다. 사단은 그 모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 꼬불꼬불한 길에서 고달프게 헤매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곧게 뻗은 대로만을 걷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와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은 대로입니다. 홀하깃갓. 홀하깃갓은 제2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홀하깃갓의 뜻은 깃갓의 동굴 혹은 깃갓의 구멍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4번째 진친 곳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끝에서 남동쪽 23km 지점에 있는 와디 카다킷에 있던 샘으로 추정됩니다. 홀하깃갓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하깃갓은 신명기 10장 7절에 굳고다와 같은 지명입니다. 굳고다는 꿰뚫다, 스며들다라는 뜻의 가다드에서 유래하여 물이 많은 곳 또는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홀하깃갓은 동굴이면서 물이 많았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무세롯과 브네야간을 지나 꼬불꼬불한 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동안 짧은 거리에서 꼬불꼬불 방황했지만 이제 브네야간에서 발행하여 상당히 먼 길을 걸어서 홀하깃갓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많고 안전한 홀하깃갓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굴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학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고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동굴, 곧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사야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욧바다. 욧바다는 제2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욧바다는 히브리어 야타브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즐겁다, 만족하다, 기쁘게 하다 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5번째 진친 곳으로 에시온 게벨에서 서남쪽 아래 아카바 만 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시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7절에서 욧바다에 이른 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은 홀하깃갓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시내가 많은 욧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7절에 나오는 시내가 많았었으면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 나알의 복수형입니다. 나알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근동지방의 간헐천을 의미합니다. 나알은 우기에는 강을 이룰 정도로 많은 물이 급류가 되어 흐릅니다. 그러나 나알은 건기라 하더라도 조금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야를 여행하는 자들이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시내가 많았던 욧바다는 림마를 떠난 이래 약 38년이 다 되도록 광야에서 피곤한 여정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마음껏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 위에서도 즐겁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로나. 아브로나는 제3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아브로나의 뜻은 통로, 이주입니다. 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는 뜻의 아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6번째 진친 곳입니다. 홍해 연안 아카바만 부근으로 에시온 게벨 북서쪽 10km에 위치한 오아시스로서
오늘날 아인 에드 데피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로나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브네야간에서 홀라깃갓을 거쳐 욧바다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데스로 가기 위해서 아보로나를 지나 북상해야 했습니다. 아보로나는 아카바만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로입니다.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을 선고받고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욧바다에서 다시 가데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보로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갈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을 거치지 않는다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가나안 천국에 갈 때에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는 헬라어로 DM으로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임을 의미합니다. 에시온게벨. 에시온게벨은 제3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에시온게벨은 용사의 등, 거인의 척추란 뜻으로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그곳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7번째 진친 곳입니다. 아카바만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로서 아카바만 북동쪽 3km 지점에 있습니다. 솔로몬과 여호사밧 시대에 오빌과의 해상 무역을 위해 배들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광야 말기 가데스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가 바로 에시온게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 3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았으며 이제 다시 가데스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에시온게벨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시온게벨에서 출발하여 다시 가데스로 향하면서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되새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에시온게벨은 척추라는 뜻을 가진 아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척추는 신체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척추가 약간만 틀어져도 몸에 이상이 생겨 활동이 고통스럽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기둥 같은 중심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4.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의 여정. 여섯 번 진을 침. 주전 1407년 상반기. 이 구간의 노정에서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강력하게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도자였던 아론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인계하고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아론의 죽음에 연이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하여 멀리 남쪽 길을 따라 다시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세레시내에서는 남아있던 광야 1세대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이에아바림까지 진친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2번째 가데스, 33번째 호르산, 34번째 살모나, 35번째 분온, 36번째 오봇, 37번째 이에아바림. 가데스.
가데스는 제3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가데스는 거룩히 구별된 곳이란 뜻으로 그 어원은 거룩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의 카다쉬입니다. 본명은 엠미스밧으로 심판의 샘이란 뜻입니다. 신 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로 가나안 남방 경계 부엘사발까지 80km 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이 지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바란 광야로 출발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이어서 하세롯을 거쳐 린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린마에서는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린마에서 에시온게벨까지 18군데의 진을 치고 마침내 출애굽 40년 1월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38년 전 그곳에서의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불신의 참혹한 결과를 깊이 회개케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약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쫓겨나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지명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가데스의 사건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일깨워줍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라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르산. 호르산은 제3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호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호르산은 산 중의 산, 산악지대, 장엄한 산맥이란 뜻입니다. 가데스 근처 에돔 국경 지역으로 사해에서 80km 떨어진 예벨 네비 하룬으로 추정됩니다. 아론이 죽은 장소이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 장소입니다. 아론은 이곳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12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아론은 과거의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하고 모세가 구수여인 취한 것을 비난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두 번 칠 때 그 일에 동조하였습니다. 아론은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었으며 그중 대제사장으로서 호르산의 뜻대로 산 중의 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했을 때는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 26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을 민수기 33장 38절에서는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살모나. 살모나는 제3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살모나의 뜻은 그늘짐, 어두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분온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여기에서 홍해길 남쪽으로 험한 산지를 따라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한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산 중에 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지위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살모나, 그 이름처럼 그늘과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드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홍해길 남쪽을 따라 멀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더 그늘지고 상했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편안하고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로, 그것도 험한 산지 길로 돌아서 가야 한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노정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바른 길만이 거할 성에 이르게 합니다. 바른 길에는 생명과 평강이 가득하며 깊은 흑암 중에도 앞길이 환히 트이는 광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분온. 분온은 제35차로 지느친 장소입니다. 분온의 뜻은 해가 지다, 광산 구덩이입니다. 살모나와 오봇 사이에 위치한 에돔의 국경 변두리로 오늘날 페트라와 소알 사이에 위치합니다. 오봇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나올 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다가 광야의 불뱀에 물려 많이 죽게 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분온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기 직전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로 지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아랏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에돔 지경을 통과할 수 없어서 홍해길을 쫓아 남하하다가 엘닷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다시 돌이켜 북상하여 분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돔 지경에서 왕의 대로만 통과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세일 산맥과 아라바 사막의 길고 험한 지형을 따라 아주 멀리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상황에서 아주 멀리, 그것도 험한 세일 산맥을 쉴 새 없이 돌고 돌아 행군해야 했으므로 백성의 마음은 대단히 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니라는 히브리어로 카차르인데 슬픔이나 낙심 따위로 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면 아무리 험준하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온통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40여 년 동안 그들의 식량이었던 만나까지도 이젠 지겹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박한에서 박은 한자로 열불박이며 몹시 인색하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흔해 빠져서 가치가 없고 무시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말기에 그동안 값없이 먹은 생명의 양식 만나에 대해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할 순간에 최고조에 달한 악평이 쏟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받고 누렸던 모든 은혜가 순간 원망의 대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앞서 조급하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40년 동안 받았던 은혜라 할지라도 값싸게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지금까지 광야의 산재에 있던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광야에 있는 수천 수만 마리의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또한 그 일이 아주 늦춰질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조급함과 원망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너무도 무서운 죄악입니다. 불순종은 그 삶이 분온의 뜻과 같이 해가 지는 생활입니다. 순종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이 이르지만 불순종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광야 노정 중에 해가 질 정도로 멸절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두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 인류는 모두 옛뱀에 물린 자요. 자기 힘으로는 사망의 독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저마다 사망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신음할 때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몸에서 사망의 독이 빠지면서 살았듯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